궁금한 거 보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폰 슬래시 J45 모델은 깁슨과 슬래시의 길고 든든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슬래시 컬렉션 라인업 모델입니다. 전 세계 팬들을 감동시킨 수많은 공연과 앨범에서 슬래시의 손에는 언제나 깁슨의 기념비적인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기념한 슬래시 컬렉션의 에피폰 슬래시 J45 모델은 솔리드 스프루스 전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50년대식 픽가드 등의 전통적인 사양에 글로벌 오토매틱 튜너, 터스크 넉과 새들, LR맥스 VTC 픽업과 같은 현대적인 편의성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 슬래시 컬렉션 2편 어쿠스틱 기타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 슬래시 J45 노벤버 버스트, 슬래시 J45 버밀리언 버스트,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에피폰 슬래시 컬렉션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슬래시 컬렉션뿐만 아니라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로 해가지고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나오는 이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들, 이전에 저와 은총 씨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만나봤었는데 그 퀄리티에 적잖이 놀랐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뭐랄까 아득히 먼 갭이었거든요.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와 깁슨의 어쿠스틱 기타. 그렇죠. 그 갭은 엄청났었는데 최근에 만나보는 이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는 조금 제 사견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피폰보다는 깁슨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 외관에서도 좀 큰 차이를 보였다면 요즘에는 이 디자인까지 거의 동일한 전통적인 깁슨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가격은 조금 올라갔지만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봤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두 대의 슬래시 컬렉션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딱히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타겟팅이 확실한 맞아요.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 추천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슬래시 좋아하시고 깁슨 사운드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건 것 같아요. 그 깁슨 슬래시 시그니처도 있고 에피폰 시그니처도 있는데 당연히 둘이 뭐 소리가 같으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스펙도 같으면 안 될 것이고. 근데 아까도 이제 현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에피폰과 깁슨의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이거는 에피폰을 산다는 건 뭔가 진짜 나 자신에게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다음에 아빠 저거 사줘 다음에 사줄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차도 너무 많이 났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지만 뭐 비스무리하게 사는 그러니까 레고를 너무 사고 싶은데 옥스포드를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컸다는 거죠. 뭐 나이키를 사고 싶었으나 나이스를 사고 뭐 아니 뭐 나이스는 약간 뭐 가품이겠지만 나이키를 사고 싶었는데 예전에 이제 프로스펙스로 그냥 만족해야 됐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에피폰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바지 사장님으로 바뀌시면서 에피폰의 퀄리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악기 퀄리티들이 다 올라갔고 오늘 쳐보고 놀란 거는 그냥 저것도 또 다른 제2사고다. 맞아요. 진짜 그냥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라고 뭐 볼 수 있는 막 가격도 아니지만 이제는 그 일단 그냥 제2사호예요. 제2사호고 스트럼에 너무 최적화돼 있고 그리고 그 이 깁슨 기타에서 이 제2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깁슨 이 마호가니 바디에서 나오는 그 기타들이 그 특유의 그 스트럼에서 그 굉장히 바싹 마른 소리가 나는 게 그 잘 재현돼 있고요. 물론 이 기타는 핑거 스타일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핑거 치면 약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마틴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 기타는 그냥 이용이에요. 이용. 이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슬래시를 좋아하시고 깁슨 제2사호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 정도는 돈 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 에피폰 산다는 게 되게 그 감정적으로 약간 좀 굴복되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합리적으로 정말 아, 그 돈까지는 아니야. 그 돈까지는 아니고 딱 요 돈 써가지고 진짜 깁슨 소리가 나네? 라는 용도로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슬래시에 깁슨 그냥 이건 뭐 깁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대를 아우르는 기타리스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나 슬래시가. 그래서 이 정말로 이제 남녀노소 다양한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유일한 기타리스트다라고 생각이 되고 깁슨과의 그 끈끈하고 긴 파트너십을 통해서 깁슨에서 요즘에는 이 슬래시 시그니처를 물론 장사하려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약간 헌정의 의미로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피폰의 시그니처 이전에는 이제 에피폰 시그니처 그러면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나오는 퀄리티를 보면 정말로 헌정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